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잠깐 아침에 뭘 두고 와서 갑자기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올 때 요 레벨 2 어벤턴 전기자전거 레벨 2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주입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생활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13km 왕복 26km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9시 50분이니까 충분히 갔다 올 것 같아요. 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벨 2입니다. 레벨 2. 자, 앱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벤톤 앱을 켜서 이제 활성화 시키면 핸드폰에 있는 GPS 파일 그 GPS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동 경로를 갖다가 지도에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어벤톤 유저들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일단 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언덕 경사길이 있는 아이유고개입니다. 아이유고개. 전기자전거의 최대 장점은 이런 어필이죠. 어필해서 편하게. 그리고 어벤톤 같은 경우는 토크 센서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면 기어 변속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에너지가 파워가 전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어필 전기자전거 어벤톤입니다. 자, 광진교 어필을 자 스로틀로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힘들어 하긴 하네. 그렇진 않군요. 뭐 17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페달링 없이 성공. 자, 광나루에서 아차산 역구로 넘어가는 언덕길입니다. 경사도가 있는 길인데 역시나 편안하게 기어 변속 없이 기어는 굉장히 무거운 형태로 가는데 그래도 케이던스와 상관없이 토크 센서이기 때문에 이 페달에 힘을 주는 거에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어 변속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역시 편안한 전기 자전거 어필. 자, 오늘 목적한 걸 다시 달성하고 다시 출근 모드로 다시 회사로 매장으로 가는 출근 모드로 갑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가을이라 라이딩 하긴 너무 좋네요. 전기자전거 짱. 자,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편안하게 주행하기. 이제 조만간 또 언덕을 만날 겁니다. 언덕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짱이겠죠? 자, 다 올라왔습니다. 일반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필이 힘든데 편하게 숨 안 차게 올라왔네요. 자, 다운힐. 자,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딩 하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전기자전거 역시 굿입니다. 자, 하남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힘을 썼더니 이제 스로틀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스로틀로 편하게.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원이 차단이 되죠. 공급이 안 돼요. 편하게 스로틀로. 네, 전기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안 들어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에 센서가 있어서. 근데 사실상 브레이크에 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잡을 때 페달을 돌리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차 언덕을 스로틀로만 차 가자. 편하게. 자, 편하게 올라옵니다. 편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내가 힘없다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라왔으니까 스로틀 놓고. 자, 그렇게 하남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네.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한 27km? 이 정도로 갔다가 빠르게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요게 리밋이 살짝 해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밋을 해제되어 있는 걸 정상 25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종료 버튼은 피니쉬 버튼을 길게 누르면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가 된 후에 설정 버튼을 가셔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5로 풀려 있는데 이걸 25로 바꿔주세요. 25로 바꿔야지 규정 속도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나오면 설정 세팅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리밋 해제가 됐을 경우는 리밋 해제를 25km로 제한 속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은 간단하죠.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25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규정 속도가 25이기 때문에 그 속도로 맞추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이딩을 종료합니다. 정지할 때는 종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끝나죠, 라이딩이. 이렇게 오늘 레벨 2를 가지고 뭐 집에 다녀오는 걸 했는데 한 20몇 킬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아침 가을 공기 맞으면서 라이딩을 갔다 왔습니다. 어벤톤 전기자전거 궁금하신 분은 항상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나 아니면 우산속 자전거 가까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취급문의 하시고 싶은, 대리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드리든지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